자, 그 다음에 그 무효 가는데, 그지? 무슨 효? 무효. 거기서 뭐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올 것 같노? 뭘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올 것 같냐고. 에? 에? 몰라요? 이러면 확 미치는 거지, 선생. 이 무효에서 뭐를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올 것 같노? 어? 그런 거 가지고 잘 안 낸다. 안 내고. 유동적 무효. 무슨 적 무효? 유동적 무효를 가지고 낸단 말이야.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수업 전에. 뭐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노? 그렇지. 무슨 골뱅이? 유동골뱅이 하면서 이야기했잖아. 유동은 거는 무조건 시험 문제 랭킹 안에 나온다고. 무행이 전환, 무행이 추인 이런 거 가지고 잘 안 낸다. 그런 거는 어디서 냈냐면 뭐 법무사 시험이나 사법시험이나 이런 데서 내고, 에? 중개사에서는 딱 나올 게 무효 뜻하고 무효의 종류를 가지고 낸다. 예? 자꾸만 생각해봐라. 생각해보다 보면 아 이게 무행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각해도 안 될 수도 있지. 왜? 법을 전공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할 때는 오히려 무행의 추인, 무행의 전환이 훨씬 더 중요하지만 그 무행의 추인, 무행의 전환 이런 것들은 어디냐면은 뭐 법무사 시험이나 법을 전공으로 하는 사람한테 나오고 중개사에서 나오면은 기본 이론을 가지고 내니까 뭐 무슨 정무요? 유동적 무효. 그래서 뭐를 풀어보라고 하냐면 기출문제. 기출문제에서는 항상 유동적 무효 가지고 내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보죠. 그러면 그 한번 보면 무효에서는 무효 뜻, 두 번째 종류, 세 번째 전환, 네 번째 추인. 그지? 항상 크게 공부해야 되는데, 중개사는 시스템. 뜻은, 무효는, 뭐는 하였으나, 승립은 하였으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아예. 그래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다. 그래서 받은 거 있으면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그걸 무슨이든 부당이든, 이라는 문제 발생하고, 그 다음에 또, 처음부터 이론상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배상, 제일 요게 제일 중요하다. 무슨 배상 없다. 원칙은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누가 주장 안 해도, 금방 뭐래 뭐? 주장 안 해도 효력 발생 안 한대, 예? 누가 주장 안 해도 효력 발생 안 하거든. 근데 선생 막 무효 주장하잖아. 왜 주장하노? 확인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확인해서 뭐만 있으면, 이익만 있으면 무슨지,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이제 이론상으로 이야기할 때는, 뭐 하지 않아도, 주장하지 않아도, 주장하지 않아도, 효력은 뭐 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요, 주장하지 않아도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이 나오면은, 뭐를 염두에 두냐면은, 취소. 무슨 소? 취소. 취소는 뭐 하지만, 유효하지만, 취소권자가 취소합니다 하는 늑자, 무슨 표시? 의사표시해야 무효가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 의사표시가 있어야 무효가 되는 거 하면 뭐? 취소지. 그래서 요거는 주장하지 않아도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이 주장하지 않아도 할 때는 이때는 뭐를 염두에 둔다 빨리? 취소를 염두에 둔단 말이지. 근데 주장하지 않아도 효력 발생하지 않는데 당연히. 근데 주장하는 이유는 무효를 뭐 시키기 위해서?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무슨지. 그렇지.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잘 나온다. 요거. 요런 거 나온단 말이야. 중개사에서는. 아, 무슨지, 누구든지, 뭐 있는 자도, 귀책 사유 있는 자도, 귀책 사유 있는 자도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고 또 무슨 규정을 위반한 자도 강행 규정을 뭐한 자도 위반한 자도 위반한 자도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잘 나오는 지문이지 이게 요 되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무효 뜻. 그럼 여기서는 가장 포인트가 냄새 나잖아요. 요거와 요게 핵심이지. 그 다음에 이제 무효의 종류. 책 안에 이제 그런 데 있잖아요. 그냥? 근데 일반적인 무효는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받은 거 있으면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하지 마. 여러분, 백삼, 백사 하면 특이한 무효 이랬잖아요. 그래서 백삼은 무효지만 줬다. 못 돌려받지. 원칙. 몇 조 때문에? 746조.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조력하지 않는다. 그치? 그렇게 끝. 그거지 뭐. 그러면 103조는 일종의 뭐 특이한 무효. 104조는, 104조도 뭐 특이한 무효인데. 그럼 103조는 왜 특이하냐 하면은 줬다 못 돌려받고. 줬다 못 돌려받고. 못 돌려받고. 104조는 왜 특이한 무효고? 그래서 무슨 직? 오직 급여자만 무효를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전체를 알면은 그게 뭐가 딱 쟁점인지, 거기서 볼 때는 그게 굉장히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막 구석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구석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보면은 그게 딱 드러난다고. 그래서 103은 746조가 중요하고 104조는 무슨 직? 오직 중요하다. 급여자만 무효를 주장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104조 할 때 당사자는 무효를 주장하면서 하면 OX, X. 그치? 되겠습니까? 예. 거기서 누구만 나쁜 놈으로 본다? 상대방. 그래서 급여자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은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치? 그런 거. 잘 나오지. 그런 거 가지고 내는 거지. 그럼 이제 뭐의 종류? 무효의 종류. 무효의 종류는, 무효의 종류는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그지? 당사자 무효. 당사자 무효. 당사자 사이에서는 당연히 무효고, 그지? 그러면 요, 을이 무효면은 뒤에 병도 뭐? 무효. 을이 무효면은 뒤에 병도 뭐? 무효. 네? 무조건 뭐? 무효. 뭐일지라도 선의일지라도 유효무효 무효 이걸 무슨적 무효 절대적 무효 이걸 뭐 선의의 제3자에게 빨리 대라 그렇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럼 일반적으로 어느 게 원칙 요게 무슨지날 오리지날 근데 상대적 무효는 당사자 사이의 무효지만 이거는 병에 갔을 때 원래는 오리지널대로 하면 병도 뭐가 돼야지 무효 근데 뭐일 때는 선의일 때는 그대로 뭐 유효 이걸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그러면 여러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게 무효 취소 나오면 무조건 어디 의사표시 의사표시 무효 딱 몇 개밖에 없노? 두 개 그럼 딱 두 개밖에 없다 몇 조? 107조와 108조. 그래요. 딱 두 개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자, 그럼 다시, 여러분, 갑이 됐습니까? 갑의 부동산을 을이 대리권 없이 병에게 처분했다. 등기해줬다. 그럼 유효, 무효? 무효지. 이, 왜 무효고? 묶은 대리. 무슨 대리? 묶은 대리 무효죠. 그럼 갑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지. 누가 앞으로 되어 있으면? 병. 앞으로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잖아요. 말소하거나 무슨 명의 회복으로 진정. 근데 병이 이미 병이 정에게 처분했다. 정이 뭐다? 선이다. 등기됐다. 자, 갑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빨리.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느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저번에 했잖아. 여러분은 항상 배운 게 증거거든. 배운 게 증거고 그 증거를 찾아야 된다. 빨리. 요 아까 있잖아. 상대적 무효 두 개밖에 없다. 그럼 이건 무슨적 무효다. 무권대리 무효도 무슨적 절대적이지. 무슨 제3자한테 가서도 선의의 제3자에 가서도 이거 유효 무효 무효지. 그래서 갑은 말소 청구하고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상대적 무효는 딱 두 개밖에 없다. 그래서 요거 잘 나온다. 가끔씩. 상대적 무효는 딱 몇 개밖에 없다. 두 개. 몇 조? 107, 108. 무효에서는. 그럼 무권대리 무효는 절대적 상대적 했을 때 어디에 속한다? 절대적. 그지? 뭐 그런 거 하고 되겠습니까? 예.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그지? 그 다음에 확정 무효와. 무슨 무효와? 확정 무효와 미확정 무효인데. 됐습니까? 확정 무효와 뭐? 미확정 무효인데. 그지?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건 기본. 이건 기본. 이건 무슨 본? 기본이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 확정과 미확정 무효인데 요 확정 무효는 그 자체는 확정 무효는 한 번 무효는 무슨 가지? 끝까지고 그 자체는 절대로 유효로 안 된다. 근데 미확정 무효는 무효지만 다른 요건이 되면 다른 요건이 추가되면은 무슨 자체가 그 자체가 유효가 될 수 있겠냐? 이거 어떤 게 있노? 딱 몇 개? 몇 개? 세 개. 그지? 무슨 대리? 무건 대리, 무권리자, 토지 거래가. 그지? 됐습니까? 요거. 요 무건 대리 행위. 무슨 대리? 무건 대리 행위. 무효인데.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뭐해서? 소급해서 그 자체. 요거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게 무권리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무효. 무슨 권리자? 무권리자 처분행위. 무효. 무효인데. 됐습니까? 예. 요거는 권리자의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뭐해서? 소급해서. 그럼 요 추인은 민법의 규정이 없고, 요거는 판례가 요 무권대리 행위 추인과 동일하다 하는 게 판례. 그럼 요거하고 요 무슨 거래 허가지역에서 토지 거래 허가지역에서 허가 없이 매매 하면은 무효. 사후에 뭐를 받으면 허가 받으면 뭐에서 소급했어요. 요걸 뭐 미확정. 무슨 정? 미확정. 요 미확정을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유동적. 무슨 적? 유동적 무효. 이렇게 돼. 그럼 자, 그 다음에 또, 그럼 유동적 무효는 몇 개? 세 개고, 유동적 유효. 다시 뭐? 유동적 유효 몇 개? 네 개.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은 취소를 유효라고 한다. 무슨 적 유효? 유동적 유효. 그러면 유동적인 거 몇 개 있노? 일곱 개 있지. 그걸 미확정적인 거 이렇게 한다. 잘 나온다. 여기서 나오는 거. 다시 그러면 확정적이지 않는 거 하면 몇 개 찾아야 되노? 여덟 개 찾아야 된다. 그 일곱 개 하고 무효 몇 개? 세 개. 유효 아까 취소 네 개 하고 조건부 권리. 무슨 부권리? 조건부 권리. 그렇지? 조건부 권리는 확실합니까? 미확, 뭐, 불확실, 모르잖아요. 조건부, 내일 비가 오면, 죽게 하면 뭐, 조건부 권리 해서, 확정적이지 않는 것 하면 몇 개 찾아야 되노? 여덟 개 꼭 기억한다. 잘 나온다. 되겠습니까? 그거 기억한다. 그지? 자, 근데 이제 무슨 거래 허가 들어간다? 토지 거래 허가 들어간다. 예? 토지 거래 허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매에서 계약금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매매에서 무슨 금? 계약금 하면은 이 매매가 주된 계약이고 요건 독립된 무슨 계약? 종된 계약이거든. 됐습니까? 예. 그러면 무슨 금? 계약금 주고
중도금, 잔금 지불했거든. 그럼 이 중도금, 잔금은 소속이 어디 소속이냐면 어디 소속이고? 매매, 이행, 착수다. 그래서 계약금 주면서,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 지불했다. 이론상 계약 몇 개? 두 개. 계약금 몇 개? 두 개. 아, 계약 몇 개? 두 개. 요 중도금을 뭐라 그러노? 매매, 이행, 착수 이러거든. 그래서 중도금과 잔금은 소속이 어디 소속? 매매가 소속이다. 지금 됐습니까? 자, 근데 어쨌든 이 매매는 주된 계약, 계약금은 종, 독립된 종된 계약인데 지금 됐습니까? 그러면 근데 만약에 이게 매매가 무효가 되면 뭐가 무효가 되면? 매매가 무효가 되면 주가 무효면 종도 뭐 무효. 해서 만약에 그러면 계약금을 지불했는데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됐다. 그러면 계약금도 돌려받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누가 돌려받노? 빨리. 매수인이 돌려받잖아. 그지?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근데 요게 그럼 자, 다시 주가 무효면 종도 뭐 무효. 해서 누가 돌려받는다? 매수인이 돌려받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된다. 예. 자, 근데 이제 무슨 거래 허가로 들어간다? 토지 거래 허가로 들어간다. 예. 자, 토지 거래 허가지 허가 없이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불했다. 무슨 금을 지급했다? 계약금. 하면은 자, 요 매매가 됐습니까? 매매가 이건 무슨 정무요?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 미확정적 무효일 때는 계약금은 그대로 뭐다? 유효하다. 이게 요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럼 허가지 허가 없이 계약금 지불하면서 무슨 금을 지불하면서 계약금 자기들끼리 뭐 중도금, 잔금 날짜 정해놔도 중도금, 잔금은 소속이 어디 소속이고? 무효, 아, 매매 소속이잖아. 그지? 그럼 이건 어쨌든 유동적 무효든 확정적 무효든 뭐다? 무효다 말이지. 됐습니까? 예. 그래서 중도금, 잔금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래서 계약금은 그대로 뭐 유효니까. 자, 주가 무효라는 걸 가지고 계약금을 무효, 추가 무효일지라도 계약금은 그대로 뭐 유효고, 계약금 매수인은 돌려달라고 할 수 없고, 계약금은 그대로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고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럼 계약금을 가지고 100포기, 다시 뭐 100포기하고 무슨 없게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은 뭐 어쨌든 유효 무효, 무효이기 때문에 중도금 잔금은 정해놔서도 법률상 아무런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중도금 잔금 안 줘도 무슨 불이행 아니고 채무 불이행 아니고 해제라는 단어 없다. 자, 또 여기서 여러분 저희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해제 늘 많이 했잖아요. 해제 이행 청구 효력 요 여섯 개는 유효를 전제로 한다. 이게 뭐를 전제로 한다? 유효를 전제로 하고 여기에서는 됐습니까? 무효에서는 요런 단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자, 요 중도금 잔금은 아까 정해놨어도 법률상 아무런 효력 발생하지 않고, 그럼 자기들끼리 정해놨어도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럼 중도금 잔금 넘겨도 무슨 불이행 아니고, 채무 안 줘도 무슨 불이행 아니고, 채무 안 줘도 달라고 할 수 없고, 달라 하더라도 협력을 무슨 절 거절, 중도금 잔금 이행을 무슨 절 거절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러면 계약금은 언제 달라고 할 수 있냐면은 이게 확정적 무효가 되면, 무슨 적 무효가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되면, 이게 무슨 적 무효가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되면, 무슨 적 무효가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되면 계약금도 뭐 무효가 되어서 매수인은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 할 수 있다. 그럼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계약금 부당이득 돌려달라 한다 못한다? 못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럼 자, 어쨌든 허가지 허가 없이 매매계약 계약금 지불했다. 계약금은 그대로 뭐다? 유효. 100 포기하고 무슨 없게 자유. 그 외에 해제라는 말 쓸 수 없다. 그러면 중도금 잔금 날짜 정해놨어도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없고, 그럼 중도금 잔금 안 줘도 일단은
당사자는, 금방 말했노? 당사자는 허가에 협력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고, 허가에 협력 안 해도 무슨 불행 아니고, 채무 불행 아니고, 허가에 협력 안 하면은, 됐습니까? 판결받아가지고 단독으로 허가 신청할 수 있고, 협력 안 한 거에 대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있다. 그래서 위약금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협력 안 해도 무슨 불행 아니고, 채무 불행 아니고, 해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예. 와, 무효니까.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그자,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49페이지 한번 보는데, 49페이지, 그제?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기 전에 책임한 매매계약 허가받을 걸 전제로 한 계약인 경우에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뭐이지만 무효이지만 일단 뭐를 받으면 허가를 받으면 뭐에서 소급에서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 처분받으면 무효가 확정되는 바 이 경우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무슨 정 무효? 유동 정 무효. 자,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면 확정 정 무효. 그 다음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무슨 정무효? 확정적 무효. 또 요것도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 잠탈 나오면 무슨 정무효? 확정적 무효. 그런 거 가지고 된다. 지문 요 안에 있는 지문 그대로 뜬다. 그 다음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어쨌든 확정적 무효든 유동적 무효든 무효라는 말 들어가면은 뭐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무효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효력 뭐 채권적 물권적 효력 뭐 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 어쨌든 허가지 허가 없이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 지불했다. 계약금은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럼 근데 중도금 잔금은 정해놔서도 중도금 잔금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래서 중도금을 지체해도 무슨 불이행 아니고 채무와 중도금은 매매 소속이다. 중도금을 안 줘도 무슨 불이행 아니고 채무 불이행 아니고 해제 없고 그 다음에 자, 또 여러분 거죠.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아까 계약금 지불하고 중도금 잔금 정해놔서도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또 당사자는 됐습니까? 허가에 협력해야 할 뭐는 있다? 의무. 그래서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 없이 매매계약 했을 때 허가 협력 이행 청구권 금방 물어. 허가 협력 이행 청구권 허가와 허가 협력 다시 뭐 허가 협력 이행 청구는 됐습니까? 가처분도 할 수 있고 무슨 처분도 할 수 있고 가처분도 할 수 있고 채권자 대위도 하고 전부 다 할 수 있다. 근데 허가지역에서 등기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허가 받기 전에는 등기는 일체 되는 경우 없다. 그래서 허가 협력 이행 청구권은 아까 무슨 자 대위 채권자 대위도 되고 무슨 처분 가처분도 할 수 있지만 등기 이행 청구권 뭐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등기라는 말이 들어가면 일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 꼭 기억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그럼 반가로 이번 뭐라는 말이 들어가 있네? 등기 읽으면서 빨리 뭐 이전 등기 허가받기 무슨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유동적 무효라는 말은 아직 뭐 안 받았다? 허가 안 받았지. 허가 안 받은 상태에서는 뭐 등기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매수인은 허가 처분을 정지 조건으로 아까 뭐 정지 조건이고 뭐고 허가 받기 전에는 등기 된다 안 된다? 없다. 그 다음 토지와 지상 건물을 함께 매매한 경우 불허가 처분이면 건물만이라도 매매했을 거에 가상적 의사가 없는 한 끊고 허가 받기 전 매수인은 건물만은 이전 등기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 4번 어쨌든 무효 뭐 확정적 무효든 유동적 무효든 무효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슨 역 효력 뭐 하지 않으나 발생하지 않으나 당사자는 허가 신청 협력 의무를 부담한다 한다 한다. 근데 매수인은 대금 채무 이행 제공이 없어도 요 대금 채무 이행은 중도금 여러분 중도금 잔금은 법률상 아무런 효력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대금 채무 이행 제공 없이도 됐습니까? 대금 채무 이행 협력 이행 청구할 수 있고 매도인은 매매 대금 이행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협력 업무 이행을 뭐 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그 다음 대금 지급과 허가 신청 협력 업무는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아니다. 또 하나 자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는 동시행 한 개도 없다. 금방 뭐래노? 무슨 이행 한 개도 없다? 동시행 절대로 없다.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없는 거 무슨 이행 없고
동시행 없고 허가받기 전에는 뭐 없고 등기 어쩌고 저쩌고 하면 있다 없다? 없다.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런 거. 그런 걸 많이 해놔야 딱 시험장에 가면 문제 풀 때 뭐다? 빨리빨리 스피드하게 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예.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는 무슨 이행 없다? 동시행 없고 뭐 없고 등기 없고 허가받기 전에는.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상대방이 허가 협력을 거절하면 뭐를 제기하여? 소를 제기하여 허가신청 가능한 판결받아 단독으로 허가신청할 수 있고 협력 이행을 무슨 절? 거절하면은 무슨 자가? 채권자가 뭐하여? 대위하여 협력 업무 이행을 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협력을 구할 수 있는 권리도 무슨 자 대위권? 채권자 대위권에서 피보증 권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한마디로 아까 협력 이행 청구권 다시 뭐? 협력 이행 청구권도 무슨 자 대위권? 채권자 대위권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또 협력 이행 청구권도 아까 뭐 가처분 대상도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거 그냥 기억해 놓는다. 그 다음에 협력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처분 금지 무슨 처분? 가처분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협력을 거절하면 무슨 배상은 있지만 손해배상은 있지만 무슨 배상은 있지만 손해배상은 있지만 무슨 불이행 없고 채무불이행 없고 무슨 죄 없다? 해제 없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있죠. 허가에 협력 안 하면은 아까 무슨 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그래서 6번 이행치 않고 당사자 일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는 이런 배상을 책임 수척 손해배상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에 관한 무슨 금약정도 위약금 약정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5번 갑니다. 1번 쌍방이 합의. 쌍방이 중요하다. 무슨 방이 합의? 쌍방이 하면은 확정적 무효. 그러면 여러분 확정적 무효가 되면 두 가지 효과가 있다. 아까 무슨 금을 준 경우 뭐를 줬다면 계약금을 줬다면 계약금은 무슨 이득으로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고 허가의 협력 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무슨 방이 나와야 된다? 쌍방이. 일방이 하면 안 된다. 확정적 무효가 되려면 반드시 무슨 방이 나와야 된다? 쌍방.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거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끊고 무슨 절의 의사를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는 무슨 적 무효가 된다? 확정적 무효. 그럼 매도인이 해제 통지를 받은 매도인의 해제 통지를 받은 매수인이 주어 자 누가 지금 계약을 진행할 생각이 없다? 매도인 하니까 매수인은 그러면 계약금 두 배로 받아야 되거든. 준 거하고 얹어서 안 줄 때를 대비해서 매도인의 됐습니까? 토지를 무슨 유 감유한다는 말은 매수인도 자기도 이제 진행할 생각이 없다. 그게 뭐 쌍방이 확정 명백히 표시한 거지. 이것도 거절의 여사를 누가 명백히 표시? 쌍방이. 그래서 허가를 받으면 뭐해서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 그 다음 허가 기준에 부적합하여 불허가 처분받은 경우는 됐습니까? 허가 기준에 부적합하여 불허가 처분받으면 무슨 정무요? 확정적 무효. 그러나 불성실하게 기재해 또는 단독으로 신청. 이건 형식적 요건 결여. 다시 불성실 기재 단독 신청하면 형식적 요건 결여했을 때는 여전히 무슨 정무요? 유동적 무효. 그 다음 8번 만약에 무슨 정무효가 되면은 뭐 불허가 처분을 진짜 요건이 결의돼서 불허가 처분받았거나 쌍방이 확 뭐 서로 확실하게 명백히 표시했거나 이렇게 무슨적 무효가 되면은 확정적 무효가 되면 무슨 진할로 간다? 오리지널. 그래서 무슨지 누구든지 뭐 있는 자도 귀책사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계약 체결 후에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기간 지정이 만료되어서나 재지정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무슨 정류효? 확정적 유효. 그 다음 유동적 무효인 상태거나 확정적 유효가 되거나 다시 무슨 정무효? 유동적 무효거나 확정 허가 받으면 다시 뭐 확정적 유효로 가잖아요. 그냥? 하면은 계약금 그대로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고 계약금을 가지고 무슨 옷게 자유롭게 배액 포기하고 무슨 없게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주가 무효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주가 무효라는 걸 가지고 계약금 돌려달라 할 수는 없다.
계약금 오직 돌려달라고 하는 거는 무슨적 무효가 돼야 계약금 돌려달라고 할 수 있노? 확정적 무효가 되었을 때, 그지?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11번.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무슨적 무효인 상태에서?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의사의 험결이나 하자 등을 이유로 허가 신청 전에 무효 취소를 주장함으로써, 자, 그러면 여러분 계약 체결하는 거, 허가지역에서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 뭐 비진이 통정 차고 사이강박이 있었다. 그걸 가지고 통정, 비진이 통정 차고 사이강박이 있었다. 무효 취소 주장하면은 무슨적 무효로 가는 거냐면 확정적 무효로 간다. 무슨적 무효? 확정적 무효. 그래서 무효 취소를 주장함으로써 의사의 험결을 가지고 무효 취소를 주장함으로써, 다시 뭐, 의사의 험결을 가지고 무효 취소를 주장함으로써 무슨적 무효로 간다? 확정적 무효. 무슨적 무효? 확정적 무효. 확정적 무효가 되면 아까 무슨금 돌려받고 빨리 계약금 돌려받고 협력 업무 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유동적 무효 상태의 정지조건이, 정지조건 하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불성취,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뭐? 마이너스 무슨적 무효, 확정적 무효. 또 해제 조건 하면 뭐? 마이너스 됐습니까? 성취 하면은 해제 조건이 뭐? 성취 하면은, 성취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뭐? 마이너스 해서 뭐? 무효 하니까 무슨적 무효, 확정적 무효.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결한다. 요거 나온다, 요거. 다른 거는 조금 나와 있는데, 요건 벌써 몇 페이지 나왔노? 두 페이지가 나왔잖아요. 몇 페이지? 한 페이지 반이 넘게 있잖아요. 그럼 뭐 하다? 중요하다. 어디에? 시험 뭐? 랭킹 안에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다. 그러면, 여러분 작년에도 이 토지거래 안 나왔거든. 그 작년에도 안 나왔거든. 그럼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꼭 기억해놔야 된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무슨 무효? 일부 무효. 그지? 무슨 무효? 일부 무효. 일부 무효인데, 그 다음에, 일부 무효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무효의 법리? 그 다음 전부 무효와, 뭐, 일부 무효. 일부 무효는 일부 무효의 법리. 요거는, 여러분, 우리 요거 보조계사가 이러잖아, 그지? 예. 무슨 사가? 보조계사. 여러분, 만약에 가을에 과실에 새가 파먹었다, 백화점에 납품된다, 안 되지. 완전히 상품성 확 떨어지잖아요. 그럼 원칙, 일부가 하자가 있다. 원칙, 무슨 무효? 전부 무효. 원칙, 전부 무효. 예외.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거 새가 여러분 파먹을 때 맛있는 것만 파먹습니까? 맛 없는 거 파먹습니까? 그렇지. 아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과수원 주인은 싫어하지만 또 그 생과일 주스만 만들어 파는 사람은 가을에 과수원 돌아다니면서 이런 뭐 하자 있는 사과를 어떻게 싸게 구입해서 그것만 뭐 하고 도려내고 그것만 뭐 하고 도려내고. 요것만 해서 어떻게 자기 재료로 만들어서 판다 안 판다? 팔지.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원칙 무슨 무효? 전부 무효. 요 무효가 없었더라도 즉 요것만 뭐 하고 도려내고 뭐만 있었다 하더라도 유효만 있었다 하더라도 다시 뭐 유효만 있었다 하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으리라 뭐 어욕되는 경우. 자 요거는 하였으리라 하였으리라 뭐 의욕되는 경우 유효 부분만 유효 그래서 그러면 일부 무효는 원칙 무슨 무효 전부 무효 그것만 어떤 사람은 그것만 도려내고 그것만 따로 사는 사람 있다 없다? 있다 유효 부분만 유효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기억하고 그럼 이렇게 유효 부분만 유효로 하기 위해서는 요 1. 분할 가능성. 요걸 가분적이고 이렇게 한다.
두 번째, 응? 가상적으로 살아. 가정적으로 살아. 같은 말. 불안할 가능성이 있고, 가상적으로 살아. 세 번째, 언제부터 유효? 언제부터 유효? 어? 소급해서. 처음부터 뭐해서? 소급해서. 무효 성립시부터. 그 다음 네 번째. 어? 무슨요? 소급효. 그 다음 요거는 항상 다른 거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어디로 갈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도로 갈 수 있다는 것은 강행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예. 요거. 무슨 가능성 있고, 분할 가능성, 요 두 개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된다. 가분적이고, 가상적, 가분적이고, 가정적. 그러면 요거. 일부 유효, 일부 취소, 일부 추인. 다 될 수 있다. 다시 무슨 유효? 일부 유효, 일부 취소, 일부 추인. 어느 게? 무슨 가능성 있고, 분할 가능성 있고, 가상적 의사. 언제부터? 처음부터 유효. 그 다음 임의규정. 그 다음 요거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여러분 보충적 해석, 그지? 무슨 적 해석? 보충적 해석. 그거. 그럼 거기서, 여러분 그죠? 가로 2번, 오른쪽 올라가서 가로 2번, 51페이지 가로 2번,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나머지만이라도 법률행위 가상적 의사가 있어야 하고, 무슨 적 의사? 가. 그래서 여러분, 분할 가능성 가상적 의사 하면 뭐, 유효분만 유효로 할 수 있다. 입증 책임은 유효를 뭐 하는 자가 주장하는 자.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그, 가로 3번 잘 냅니다. 근저당 설정계약과 금전대차 중, 다시 근저당권 설정대차와 금전대충 어느 하나가 뭐면 무효면은 무슨 무효? 전부 무효. 고 근데 여러분은 그 양도담보는, 양도담보를 뭐 한다? 설정했는데 채권 일부가 무효라더라도 소유권 이전한 건 그대로 뭐다? 유효. 자, 근데 그 3번하고 3번은 무슨 무효? 전부 무효고. 3번은 무슨 무효고? 전부 무효고. 4번은? 3번은 일부가 무효면은 무슨 무효? 전부 무효고. 3번은 지문이 무슨 무효인 경우? 일부가 무효인 경우는 무슨 무효고? 전부 무효 예고. 4번은 일부 무효지만 유효 부분만 유효. 그거는 뭐가 나오냐면, 요거. 여러분, 갑이 을에게 1억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해야 되지만, 소유권 이전 해놨단 말이에요, 채권자 앞으로. 무슨 권 이전? 소유권 이전 해놨거든. 이걸 무슨 담보라노? 양도담보. 근데, 이 채권 전부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지, 그지? 근데 이게 나중에 이 채권이 1억이 아니라, 8천이 판명됐다 하더라도 요 소유권 이전한 거는 그대로 뭐다? 요거 얼마 범위 안에서? 8천 범위 안에서 그런 말이지. 그래서 요 피담보 채권이 일부가 뭐일지라도, 무효일지라도, 얼마가 무효 지금? 2천이 무효지. 하면은 요거는 뭐 소유권 이전해 놓은 거 양도담보는 그대로 뭐다? 요 얼마 범위 안에서? 8천 범위 안에서. 그 내용이다, 그거. 피담보채권 일부가 무효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대로마다 유효. 근데 근저당권 설정계약과 금전대차 어느 하나가 무효면 무슨 무효? 전부 무효. 그치?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 기억하고. 자, 그러면 이거는, 그럼 이거는 요 8천은 언제부터 유효냐 하면은 요 처음 계약 시부터 얼마 범위 안에서? 8천. 됐습니까? 그래서 효과는 무슨 당시부터? 성립 당시부터 소급해서 하는 거. 핵심 단어 거기에서 뭐해서? 소급해서 하는 거. 그거 잘 논다. 그 다음에 무슨 행위 전환? 무행위 전환. 그래서 여러분 뭐 일부 무효의 법리는 예, 기억할 때 이렇게 보조계사가 가지고 기억하면 제일 좋고,
되겠습니까? 하든지 안 가면 일부 무효의 법리는 그 아까 요거 그 위에 가로 4번 무슨 4번? 가로 4번 아까 무슨 담보? 양도 담보 얼마 빌려주고 소유권 이전 1억 빌려주고 소유권 이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억이 아니라 뭐 8천 이미 판명되었다 하면 뭐 무슨 범위 내에서 8천 범위 내에서 소유권 이전한 거는 그대로 마다 유효 양도 담보 되겠습니까? 언제부터 유효? 언제부터 8천 유효? 처음부터 계약 당시부터 그지? 그 다음 무슨 행위 전환? 무행위 전환. 무행위 전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행위 전환은 어떤 거냐면은 무행위 전환은 이제 이론상 설명하면은 일부 무효는 일부 무효인 원칙 전부 무효 예외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뒤집어서 그것만 잘라낼 수 있다면 유효만 있었다 하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여서이라 뭐 어욕되는 경우 유효 부분만 유효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근데 요거는 무효행위 전환은 무효행위 안에 뭐가 들어있고 유효가 들어있고 무효 안에 뭐가 들어있고 유효 무효가 되는 줄 알았더라면 무슨 행위 하지 않고 무효행위 그러니까 무효가 되는 줄 알았더라면 무효행위 했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그지? 응? 무효가 되는 줄 알았더라면 무효행위 하지 않고 무슨 행위 유효행위를 하였으리라 뭐 어욕되는 여러분 무효가 되는 줄 알았더라면 무효행위 했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와 안 하노 헛질이니까 무슨 질? 무슨 질? 무슨 질? 헛질 그지? 헛행위라고 여러분 저희 여러분 경북 안동에 가면은 이야기했습니까? 아유 벌써 했네 원래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너무 빨리 나와 이게 그지? 헛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행위하지 않고 무슨 행위했을 것이다. 유효행위했을 것이라고 의욕되는 경우 무효를 뭐로 인정? 유효로 인정. 이걸 무슨 행위 전환? 무효행위 전환. 그래서 요건은 보면은 거죠. 요건은 성립한 행위가 무효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유효. 다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성립 당시에 다른 법률에 했을 것이라는 무슨 적어사? 가상 적어사. 다른 법률행위 무효인 경우보다 그래서 여러분 무효가 커야 됩니까? 적어야 됩니까? 무효가 크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유효. 다른 법률행위는 무효인 법률행위보다 다른 유효는 뭐 유효 무효 안에 들어있어야 되지. 그래서 다른 법률행위는 무효인 법률행위보다 뭐 작은 것이었어. 무슨 것이어서? 작은 것이어서 무효에 뭐 될 수 있어야? 내포될 수 있어요. 언제부터 유효? 이것도 똑같다. 그래서 이 무효행위 전환은 일부 무효의 법리하고 똑같다. 무슨 가능성? 분할 가능성, 가상적어사, 소급표, 임의규정, 그 다음 무슨적 해석? 보충적 해석. 됐습니까? 주로 어디서 많이 있느냐 하면 다음 페이지 가서 여러분 혼인외의 출생자 누구 어디 혼인외의 출생자 그러면 여러분 혼인외의 출생자는 마누라 배속에서 안 나왔다게 누구 배속에서 안 나왔다 마누라 배속에서 안 나왔는데 됐습니까 누구 배속에서 안 나왔다 마누라 배속에서 안 나왔다 그걸 혼인외의자란다 마누라 배속에서 나왔을 때는 그 뭐 혼인중의자는 혼인중의자는 뭐 출생신고 근데 마누라 배속에서 안 나왔는데 내 자식으로 하는 거 그걸 혼인외의자라는데 혼인외의자는 시도 다르고 배도 다르면 무슨 신고? 입양. 시는 내가 뿌렸지만 배만 다르면 뭐? 인지.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혼인외의자인데 출생신고했다. 다른 사람 배속에서 나왔는데 내 자식으로 하려고 출생신고했다. 유효 무효? 무효. 그런 경우는 뭐? 입양 또는 인지신고로 인정한다. 혼인외의 출생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신고한 경우 즉 출생신고는 무효지만 이런 경우는 뭐 인지 그럼 씨는 내가 뿌렸으면 뭐 인지 씨도 다르고 배도 다르면 뭐 입양 신고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그 1번 2번은 같은 내용이지 그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 다음에 3번 무슨 정서 그럼 1번 2번은 판례 1번, 2번은 뭐? 판례. 3번은 비밀정서로서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이 끊고 유언은 요식행위다.
이거는 무슨 행위? 요식행위. 민법에서 딱 다섯 가지 방식을 정하고 있다.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위원이 무슨 정서 위원으로? 자필 정서 위원으로 갖추었다면, 뭐, 자필 정서에한 위원으로 효력을 인정한다. 하고, 그거 하고, 그래서 그거는 비자, 뭐, 잘 나오지 않겠지만, 비밀 정서에한 위원이 방식결에 대해서 무효인 경우, 뭐, 자필 정서. 근데 그, 사법시험이나 다른 시험에서는 비밀정서 앞에다가 자필정서로 집어넣어가지고 자리를 바꿔서 잘 내거든. 그래서 무슨 자라고 기억하자? 비자. 무슨 자? 비자. 그러면, 근데 그 3번은, 1번, 2번은 아까 민법의 규정이 없고 판례. 3번하고 그 가로 2번은 민법의 규정이 있다. 3번과 가로 2번은, 여러분, 가로 2번은 우리 그냥 그거지. 뭐를 간 성낙? 병결 간성나. 조건을 붙인 성나. 연착된 성나기. 그러면 여러분, 계약은 언제 성립하노? 성낙이 있어야 성립하거든. 뭐가? 성낙. 그러면 여러분, 갑이 을에게 청약하고, 그럼 을이 상대방이 거기에 뭐 해야 성립, 계약이 성립한다? 승낙. 무슨 낙? 승낙. 그럼 승낙은 어떤 걸 승낙이라노? 어? 오케이, 맞는데 승낙은 청약과 내용이 무슨 치? 일치. 승낙은 청약과 내용이 무슨 치? 일치. 무슨 치? 일치. 다른 말로? 오케이. 무슨 케? 오케이. 그래서 청약은 무슨 방이? 무슨 방이? 상대방이 무슨 케? 오케이 할 정도로 구체적, 확정적 이런 말 쓴다. 그래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청약이 있었단 말이지. 그러면 상대방 무슨 케만 하면 바로 성립. 오케이만 하면 성립. 오케이 안 하면 계약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럼 여기 만약에 1억에 팔겠다라고 청약했으면 상대방이 무슨 K? 오케이. 얼마의 승립? 1억. 근데 8천이면 사겠다 하는 승낙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요 앞에 생략됐자 청약에 뭐 변경을 가했단 말이에요. 청약에 뭐를 가했다? 변경을. 말은 뭐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승낙이다 아니다? 와. 그렇지. 추가합격. 청약과 내용이 뭐하지 않으니까 이 저거 좋잖아요. 있는 거 가지고 해야지 느낌 가지고 하면 안 됐지. 청약과 내용이 뭐하지 않으니까 일치하지 않으니까. 다시 1억에 팔겠다는 청약에 대해서 나는 8천이면 사겠다는 승낙. 병결간 승낙 조건부의 연착. 말은 뭐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승낙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다. 승낙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계약은 승립하지 않는다. 얼마 계약? 1억. 1억이 기준이지, 1억. 1억 계약 승립한다는다? 안 하고. 그러면, 1억 청약을 뭐하고? 거절하고. 무슨 청약? 새로운 청약. 하면 다시 청약자가 무슨 K? 오케이. 하면 얼마의 승립? 8천. 그래서 어쨌든, 변경을 간 승낙 8천이면 사겠다는 승낙, 말은 승낙이라는 말을 쓰고 있을지도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다. 승낙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얼마 기준? 1억. 이렇게 계약은 뭐 하지 않고 승립하지 않고 다시 얼마 새로운 청약 변경 간 승낙을 무슨 청약 새로운 청약 그럼 1억 계약은 1억이 기준 1억은 어떻게 되고 나가리 그런 말 쓰면 안 되지 선생님 1억은 뭐가 되면서 나가리가 되면서 얼마 8천 무슨 청약 새로운 청약 이걸 무효행위 청약이라는 말이에요 승낙으로서 무효고 이건 종전의 청약, 1억. 무조건 영 안 되고, 가슴 속 깊이 다가오도록 기억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냥 해가지고 뭐, 아니, 병렬 간 성낙 조건에 새로운 청약. 그 영어는 출제자가 확 바꾼다, 이게. 출제자는 어떤 사람? 그렇지. 야비하네. 비열하고 야비하네 했잖아요. 확 바꾸거든. 그러면, 오! 이런 게 얘기한다고. 공부 다 해놓고 틀리면 그걸 두 자로 뭐라 놓으면 바보 이러면 이게 공부 안 했다 틀려도 괜찮다 뭐 놀았으니까
항상 우리 아이한테도 그러거든. 공부 뭐 하기 싫으면 놀아라. 괜찮다. 뭐 안 하고 다녀. 근데 언젠가는 공부하고 싶을 때 열심히 해갖고 했을 때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 공부해놓고 틀리면 그걸 두 자로 밥으로 하지. 지금 무슨 말 한 적이 있습니까? 승낙이란 말을 쓰고 있어도 승낙이다이다. 아니고, 뭐, 종전의 청약을 뭐하고, 1억 청약을 뭐하고, 거절하고, 1억 청약을 뭐하고, 거절하고, 무슨 청약? 새로운 청약. 그치? 새로운 청약. 이걸 무용의 전환이라고. 무슨 청약? 새로운 청약 한 것으로 봅니다. 이걸 무슨 행위 전환? 무용의 전환. 민법의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민법의 규정이 있는 거 요거 세 개하고 그 다음 또 뭐? 비자. 무슨 자? 비자. 요것만 가지고도 시험 문제 출제하거든. 그럼 민법의 규정이 없는 거 하면 몇 번? 1번과 2번. 그치?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무슨 행위 추인? 무행위 추인. 무행위 추인 나오면 뭐? 그냥 무행위 추인 108조 몇 조? 통정. 무슨 자로? 진짜로. 의사표시가 무슨 금도 없다? 조금도 없다. 가장 양도해놨다. 을 앞으로. 을이 가지고 있어 보니까 좋더라 나쁘더라? 좋더라. 야 진짜로 내한테 팔아라. 무슨 K? 오케이. 진짜로.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치? 그거. 되겠습니까? 예. 뭐 끝. 그거. 그래서 효과.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무슨 운? 새로운.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아까 가장 양도했다 이때는 그대로 무효 그대로 있고 그때부터 진짜로 의사표시가 전혀 요거와 완전히 다른 요거와 뭐 완전히 다른 요거는 그대로 무효로 있고 요거와 뭐 무슨 전이 완전히 다른 무슨 운 새로운 되겠습니까? 법률행위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으면 뭐다? 원칙.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 약정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는 언제 뭐는 요 지금 을 앞으로 가장 양도해놨잖아. 유효 무효 무효지. 근데 그럼 정말로 내한테 팔아라 무슨 K 오케이 이때부터잖아. 그지? 근데 야 내가 가지고 왔을 때부터 내가 점유했을 때부터 요거 내꺼로 하자. 시점만 당기자마자 무슨 점만? 시점만. 그럼 소급하기로 하는 약정 하면은 요거는 누구들끼리에서만 자기들끼리 있으면 그걸 무슨 적용이냐? 채권적. 그걸 이제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뭐하지 않는 한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당사 약정으로 소급여를 인정할 수는 있다. 그 다음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무효인의 행위 자체가 유효가 되는 게 아니로 무효는 그대로 있고 전혀 무슨 운 새로운 그치?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거 한번 떼고 난 뒤에 계속 안 되면은 책 읽을 수 제일 중요한 교과서를 읽어야 되고 교과서 선생 분량이 너무 많아 하면 요거 계속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읽으면 되거든. 무슨 책 읽듯이? 소설책. 왔다 갔다 한번 왔다 갔다. 이게 몇 페이지고? 한 200페이지. 소설책은 하루에 200페이지 읽잖아요. 그냥 쭉쭉쭉쭉 가는 거지.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6번 그거 잘 나온다. 아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추인 빨리 먹고 그렇지 무권대리행위 추인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하는 게 판례. 그래서 이거 잘 나온다. 다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추인은 아까 뭐하고 똑같다? 무권대리행위 추인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하는 게 판례. 되겠습니까? 예, 짱짱짱 잘 나온다. 그거 꼭 기억하고 그 다음 뭐 취소. 무슨 소? 취소. 잠깐 쉬었다 갑니다.